네, 이번에는 반려가족과 행복하고도 조금은 색다른 삶을 살고 있는 반려가족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일명 동행의 길을 걷는 반려인. 저 진짜 이분 팬이거든요. 대기실에서 봤는데 잘생기셨더라고요. 잘생기면 다 팬인가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네. 아, 저는 그 한복을 입고 계셔서 네. 정말 놀랐는데요. 저도 사실 팬이고요. 세배도 보내주셨어요. 세배도 받을까요? 네. 네. 한복을 입고 오늘 함께 나가 계십니다. 조선 마술사로 유명하시군요. 마술사 이경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사실 이분의 마술을 본 적이 있어요. 네네. 공연장에서 봤는데 네, 마술쇼도 물론 멋지셨지만 이 연기력이 대단하시더라고요.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조선 마술사로 활동 중인 이경재라고 합니다. 반가워서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시죠. 의상이 되게 특이해요. 네, 특별히 이렇게 의상을 입고 마술을 하시는 이유라도 있을까요? 사실 뭐 저도 마술을 지금 이제 10년을 넘게 했지만 정장을 입고 일반적으로 이제 마술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뭐 라스베가스에도 가서 보고 네. 하는데 사실 그게 꼭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남의 것을 보고 그걸 흉내내는 거에 가깝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제 이야기가 안 나오고 좀 그랬던 것이 안타까워서 이제 저도 뭔가 나만의 것을 찾아야겠다. 네. 진짜 내 이야기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끝에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 전통 의상을 입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우리의 정서에 맞는 이야기를 들려주면 그들이 나와 좀 더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조선 마술사에서는 캐릭터가 바보예요. 네. 그래서 좀 바보로 제가 변신을 해야 마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가능할 것 같은데요? 변신이 바로 가능한가요? 응. 바로 가능합니다. 예, 그럼 한번 깜짝 놀라지 마세요. 바보 조선 마술사 네. 변신. 안녕들 아십니까? 내는 조선 마술사 바보 경재입니다. 아, 내가 신기한 거 보여줄 긴데 그러려면 빨간색 비단이 있어야 됩니다. 빨간색 비단 어디다 뒀지? 헤? 어디다 뒀더라? 어디 보자. 여기 있네. 이 빨간색 비단으로 내가 신기한 거 보여줄 긴데 이 비단을 이렇게 손에 잘 넣는다. 그리고 주문을 걸어야 되는데 뭐라고 주문을 걸면 좋겠노? 연구 없다. 연구 없다. 경제 없다. 보통 10대, 20대는 아브라카타브라. 아. 30대, 40대는 수리수리 마술이. 50대, 60대는 순구리당당, 순강당. 아, 근데 오늘은 동행! 으로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아. 하나 둘 셋 하면 동행!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동행! 하면은 놀랍게도 빨간색 비단이 계란이 뗀다. 오! 우와! 우와! 아, 신기하지? 네. 비밀 알려줄까? 비밀 알려주세요. 알려줄까? 네, 알려주세요. 비밀은 우와. 계란에 구멍 뚫어놨다 이 바보들아. 아. 바보한테 속았으니까 네. 뭐 니들은 더 바보야. 디디리리. 근데 마술이 이렇게 끝나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진짜 마술은 이 계란이 진짜 뭐야? 계란이었습니다. 박수. 뭐야? 뭐야? 야, 계란 맞습니다. 네. 네. 맞아. 신기하다. 박수 한번 칩시다. 아니 카드 아닙니까? 조선 마술사인데 카드라뇨. 낱말 카드를 만들어 왔어. 자, 조선 시대에 있을 법한 네. 뭐 붓, 소손. 손. 뭐 다양한 안악. 네. 네. 칼. 이렇게 수많은 단어들이 써 있습니다. 네. 다 각자 다른 보이시죠? 자, 이제 이 단어 중에서 네. 한 장을 뽑을 건데 우리 김태훈 MC님이 네. 저 이렇게 싹 지나갈 테니까 조선시대 장군마냥 네. 멈추어라 뭐 이렇게 멈추어라 살아있네. 예. 네. 자, 이렇게 지나갈 때 네. 멈추어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멈추어라 멈추어라 한 곳에 이곳을 네. 이거를 자 제가 자 확인하시고 네. 시청자분들한테도 확인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자, 확인하셨나요? 자, 네. 확인하셨나요? 됐죠? 네. 네. 자, 이 동행이란 프로그램은 반려견들과 또 함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네. 제 반려견은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아, 저. 이 상자 안에. 진짜요? 네. 이름이 동행이에요, 또 하필. 동행아! 라고 부르면 네. 여기서 제 반려견이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한번 외쳐볼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동행아! 동행아! 하면은? 어, 엄마, 잠깐만. 제 반려견인데 약간 너구리 닮았어요. 얘가 이제 제가 키우는 건데 네네. 얘가 이제 그 뽑으신 네. 그 단어를 네. 이제 우리 내 친구 동행이가 맞출 건데요. 예. 우리 동행이는 뭐 어떻게 맞출 거냐면 네. 이 빨간색 한지를 네. 동행이한테 주면 우리 동행이가 맞춥니다. 자, 이 빨간색 한지를 고이고이 접어가지고 우리 동행이한테 맞추라고 딱 주면 수많은 단어 중에서 우리 동행이가 똑똑하기 때문에 우리 동행이 바보라 친구가 없지만 유일한 친구입니다. 예, 예. 동행이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딱 이 한지를 물어 뜯을 겁니다. 야 그만 물어 뜯어. 야 살살 물어 뜯어. 우리 동행이가 네. 한지를 갖고 나왔는데 예. 자 선택하신 게 뭐였죠? 아 지금 보여드린 게 나요? 네 말씀하십시오. 큰 소리로. 제가 멈춘 카드는 단어는 별이었습니다. 별. 놀랍게도 우리 뭐야? 동행이가 이빨로 물어 뜯은 한지의 모양은 별입니다. 별. 박수. 자 동행아 인사하고 들어가야지 시청자들한테. 야 동방예의지국인데 꼬리로 인사하냐? 나와서 똑바로 인사해. 차렷. 인사. 차렷 인사. 한 번 더 차렷 인사. 네. 자 우리 동행이한테 한 번 더 박수. 네 감사합니다. 아 이경재 마술사의 조선 마술사 정말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팬 됐어요 저. 네. 잠깐 사이에 사람들을 쫙 이렇게 흡입하는 그런 연기력과 네. 바보 연기 또 엄청나네요. 네. 연습하신 거예요? 아, 집에서 혼자? 아 연습 많이 했습니다. 타고나신 거 아니에요? 타고난 거 같은데. 아니 이렇게 연습하고 뭐 연습실에서 하시겠지만 네. 집에서 다른 연습도 아니고 바보 연습하면은 부모님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뭐 태어날 때부터 이상하게 생각하시지 그런데 뭐 이제 저희 프로그램이 동행이지 않습니까? 네. 반려동물과 또 함께 하고 있는데 네. 우리 이경재 마술사는 반려동물 함께 하고 계신죠? 네, 저는 아까 네. 저 친구도 이제 제 친구. 아, 뭐 네. 상자에서 나왔던 네. 너구리죠? 네, 그 친구 너구리. 배터리를 먹고 산다는. 그거는 좀 빼야 될 것 같은데. 배터리라뇨. 아니요.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바보네요. 네. 큰일 날 소리 하고 계세요. 반려견 함께 하신다고? 네, 반려견 네. 집에서 잘 키우고 있는데요. 네네. 저는 푸들, 하얀색 푸들 키우고 있습니다. 윌리라고. 윌리. 네. 몇 살이죠? 윌리 지금 6살. 6살. 네. 뭐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네. 바쁘실 텐데 네. 그러면 뭐 누가 덜 보나요? 윌리는? 이제 제가 원래 사실 맨 처음에 네. 윌리를 이제 데려왔을 때는 네. 윌리랑 한번 같이 공연을 다니고 싶어서 지금은 근데 구리한테 뺏겨가지고 자리를 너구리한테 네. 네. 뺏겼지만 윌리랑 한번 같이 공연을 다녀보고 싶어서 이제 사실 데려오게 됐는데요. 순수한 의도는 아니었군요. 뭔가 공연을 시키기 위한 동반자로서 네. 동행 공연을 네. 같이 다니기 위한 동행을 위해서 이렇게 데려온 건데 네. 데려왔는데 얘가 마술의 소질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키우게 됐어요. 반려견으로 함께. 지금은 사실 근데 저보다 저희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세요. 윌리를 거의 저보다 집에 잘 안 가시니까 그래요. 아 집에 잘 갑니다. 아, 잘 가요? 잘 가는데 저보다 이제 윌리를 먹을 걸 사도 윌리를 네. 서운하시겠습니다. 뭐 제가 별로 안 서운한 것 같아요. 아니 불효자이기 때문에 네. 뭐 윌리도 있지만 마술사분들이 대부분 또 일단 기본적으로 비둘기 많이 마술에 또 사용을 하시잖아요. 네, 앵무새도 좀 있고 네. 뭐 어떤 다른 새라든가 다른 동물 또 저는 이제 앵무새를 좀 오래 원래 강아지를 키우기 전에는 앵무새를 오래 키웠었는데요. 앵무새도 사실 반려주라고 해요. 그렇죠. 네네. 그 이유는 앵무새가 수명이 길어요. 네, 엄청 길어요. 몇 년이죠? 80년 정도. 뭐 나이가 80... 막 이제 새마다 좀 종류가 네. 다른데 정말 오래 사는 것들은 뭐 100년 가까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그 정도. 그러니까 평생 반려할 수 있다.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앵무새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 친구 한 명과 함께 이제 좀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 네. 큰일 났던 적이 있었어요. 뭐 때문에요? 제가 이제 데려오자마자 네네. 너무 좋으니까 네. 어깨에 딱 얹고 네.
동네에 딱 나갔어. 네. 튀는 거 좋아하니까 나갔는데 네. 자동차 트럭션 소리에 네. 놀래가지고 갑자기 얘가 날아갔어요. 활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 어린 나이라 그렇게 잘 날 줄 몰랐는데 네. 너무 잘 나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냥 제 시야에 사라졌습니다. 안 돌아온 거예요? 날아갔다가? 그러면 지금 없겠지요. 아, 그래서 날아갔어요. 네. 진짜로. 아, 없어요? 그래서 3일간 그 새를 찾기 위해서 아더였구나, 아더? 네, 이름이 아더. 아더였는데 아더를 찾기 위해서 제가 이유식을 들고 어떡해. 수저로 이유식을 네, 네. 이제 맨날 밥 줄 때 네, 이제 네. 그 신호를 네, 신호를 주면서 이제 네. 그래서 돌아다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수저를 딱 신호를 줬는데 저쪽 어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악! 악!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소리가 엄청 커요. 커서 제가 네. 그래서 이제 그쪽 가서 경비실에 가서 누가 우리 새를 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방송을 해주십시오. 네. 경비실 방송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우리 집에 지금 새 한 마리가 들어와 있다. 들어왔다고? 네. 그래가지고 갔더니 아더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서 데려왔어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네. 다행이다. 그렇지 않았으면은 뭐 이제 영영 이별을 할 뻔했는데. 네, 이렇게 천만이 넘는 반려가족들을 또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 반면에 유기동물도 많이 버려지고 있잖아요. 네. 동물을 키우시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울 것 같은데 어떠세요? 동물을 키울 때 뭐 사실 많은 분들이 강조하시는 부분들이겠지만 정말 한순간에 혹해서가 아니라 정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책임감이 정말 따라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저희가 네. 자기 자신도 잘 못 챙기면서 제 얘기입니까? 아, 그런 분들이 이제 동물을 내가 부족한 부분을 그 동물이 채워주기 위해서 이제 데려오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도 뭐 물론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친구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런 애완동물들과 함께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정말 책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동물을 키우실 때는 정말 나의 식구처럼 함께할 수 있을 때 키워보시는 게 네.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또 가족 같은 생각으로 책임감을 가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뭐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또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조선마술사의 이제 앞으로의 계획 궁금합니다.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일단 조선 마술사로서 아직 제가 많은 곳을 많은 분들에게 네. 제 공연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넘어서 정말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한국도 알리고 또 뭐 기회가 된다면 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멋진 마술도 다시 한번 또 만들어서 우리나라도 알리고 또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수많은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동물로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공연을 선물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멋진 말씀이에요. 다음 그 조선마술사 다음 스토리는 네. 뭔가 좀 반려동물과 하는 네. 뭔가 뭐 이제 윌리와 네. 뭐 세계 여행 뭐 네. 이런 걸로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CNB 대전 방송에서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가족을 찾습니다 시간입니다. 이번에도 특별하고 감동적인 시간을 저도 함께 다녀왔는데요. 네, 이번에는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네, 저희 동행이 사람과 동물을 이어주는 또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소아암을 앓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자선 콘서트와 함께 그리고 가족을 잃어버린 우리 아이들이 가득한 곳, 그곳에서 슈바이처를 자처한 분들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제가 옆에서 말만 들어도 가슴이 따뜻해지는데요. 네, 직접 보고 온 저도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시청자와 함께하는 CNB 캠페인, 지금부터 저와 함께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끝없이 노력하고 발버둥을 쳐봐도 좀처럼 헤어날 길은 보이지 않는 병마와 싸우는 아픈 아이들. 가족과 이웃의 동행이 있기에 오늘도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인간과 가장 가까운 친구, 반려동물. 하지만 인간에 의해 상처받은 동물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들. 그래도 인간과 동물의 행복한 공존을 꿈꾸며 함께 나아가는 이들이 있기에
우리는 희망이란 꿈을 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시청. 오늘 특별한 공연이 이곳에서 열린다고 하는데요. 백혈병으로 고통받는 소아암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자선 콘서트. 많은 분들께서 좋은 취지로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디션 프로그램 스타 최성봉 씨의 멘토로도 유명한 박정소 씨의 강연과 노래가 홀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렇게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동행의 길을 선택한 그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에 대해 여쭤봤는데요. 저 여러 단체에 대한 봉사활동을 좀 하다가 이번에 이제 작년에 알게 된 박종수 선생님과 그리고 백혈병 소아암협회 그쪽에서 함께 힐링센터를 건립하는데 조금이라도 저희가 도움이 되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나름 또 이 콘서트의 의미를 담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300회라는 특집을 맞았고요. 그리고 또 이 콘서트에는 우리 또 소아암 백혈병 환우 가족들에게 어떤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한 이런 콘서트를 또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혈병 소아암 우리 한우 가족들에게 이 콘서트가 반드시 큰 희망이 되고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기다리는 곳은 또 있었습니다. 대전시 갈마동에 위치한 천사의 집. 오랜만에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공존의 관계, 반려동물과 가족. 누구라도 그 가치가 낮을 순 없습니다. 생명의 가치는 모두 다 똑같으니까요. 수의사 선생님들부터 수의학과 학생들, 봉사활동으로 온 학생들까지 마당까지 꽉 찬 사람들. 오늘 뭐 하시는 거죠? 마이크로칩 검사한 거거든요. 참여할 때 그걸 왜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나라에서 동물 등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칩 시술을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 이모님이 키우시는 아이들 마이크로칩 시술을 다 하러 나왔는데 그 와중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출근해서 조회해봐야 되는 거예요. 유기동물로 살아왔던 아이들. 이젠 더 이상 잃어버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애기 일단 심장수상 중 검사하고요. 그다음에 종합백신하고 광견병 예방접종 두 가지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뭐 쉼터치고는 관리를 열심히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애들이 여기도 쉼터가 오래되다 보니까 나이가 많이 먹으면서 뭐 심장병이라든지 그런 노령성 질환들이 좀 있는 애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이어서 도착한 반가운 선물들.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겠죠? 이번에 저도 함께 봉사활동에 동참해 보았는데요. 강아지 주사를 맞추게 다뤄주는 일이 힘들더라고요. 네, 원장님 굉장히 힘들어 보이세요. 얼굴도 빨개지셨는데. 아닙니다. 네, 이렇게 유기동물을 위해서 함께 네. 봉사에 동참하고 계신데요. 네. 어떠세요? 뭐 일단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또 수의사분들이 네. 1년에 주기적으로 이런 봉사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네, 뿌듯하다고 하셨는데 네. 하고 난 소감이 어떠신지. 저희가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런 저희가 봉사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유기동물이 없는 세상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이든 강아지든 주사는 무서운가 봅니다. 얘들아, 한 번만 꼭 참자.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방금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검진을 해주고 계시던데요. 어떤 관리를 하고 계신 건가요? 일단은 아이들 기본 신체 검사와 그다음에 청진상 처음에 이상이 없는지 뭐 먼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열하신 걸로는 심장사상충에 걸렸는지 그걸 검사하고 있고요. 특별한 청진상 이상이 없는 아이들한테 지금 백신을 같이 주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 가정에서 키우는 아이들보다 유기동물들은 관리가 조금 더 소홀해지잖아요. 그렇다 보면 좀 다양하게 문제점이 나타날 것 같은데 현재 우리 아이들 상태가 어떤가요? 전반적으로 유기견 보호하시는 거에 비해서는 건강 상태는 그렇게 생각처럼 많이 우려되지는 않는데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뭐 유선 질환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심장 질환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있지 않나 싶고요. 몇 마리는 추가적으로 병원에서 조금 제대로 된 검진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곳에서 보호하고 있는 강아지는 약 60여 마리. 오늘부로 마이크로칩 삽입과
예방 백신 주사를 전 아이들에게 시행했는데요. 가장 많은 도움을 준 친구들이 바로 고등학생 자원봉사자들입니다. 학교가 마음 맞는 친구, 자유, 동아리. 아니 딱 봐도 우리 어린 친구가 이렇게 유기동물을 위한 봉사에 함께 해주고 있어요. 봉사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아 저희 유기동물 문제가 심각화되고 있는데 대전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마음 맞는 친구들을 모아서 자율동아리로 활동하고 있어요. 아니 아이의 생각이 어른보다도 더 대견하다고 느껴지는데 그러면 이런 봉사활동을 좀 주기적으로 가다 보면 좀 취약한 부분, 좀 개선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유기동물 수가 많다 보니까 좀 시설 같은 것도 매우 열악해서 좀 자원봉사자들이 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뜻깊었고 또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을 실제로 실습을 하면서 확인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동물과 인간의 행복한 공존을 위해 애쓰는 대전시 수의사분들의 봉사. 하루에도 몇 번씩 생명을 살리기 위한 치열한 사투를 벌인다고 하는데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날씨가 더우신데도 이렇게 네. 방역복을 입고 지금 네. 땀을 흘리고 계신데요. 이렇게 봉사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희 수의사회가 작년에 그 처음으로 대전시 수의사회가 발족을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가을에 그 봉사활동을 처음 실시를 했는데 수의사들뿐만 아니라 뭐 봉사를 하는 학생들이라든지 유기동물 보호소를 하시는 분들까지도 모두 좋은 반응을 보여서 이제 앞으로는 이걸 주기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의사 분이시다 보니까 책임감도 남다르실 것 같아요. 이렇게 유기동물이 있는 곳에 와 보니까 좀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유기동물 보호소에 와보니 대체적으로는 뭐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지만 저희가 볼 때 그 전염병 관리라든지 환경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수의사회나 시청 뭐 이런 곳에서 좀 더 도움을 준다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유기동물들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의한 상처는 사람이 치유해야 할 터. 함께 산다는 것. 더불어 산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소중하지 않은 생명은 없습니다. 반려동물, 야생동물, 그리고 인간에게 버림받은 유기견과 유기묘.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바라며 오늘도 우리는 똑같이 숨쉬며 이들과 동행하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함께하세요. 사지 말고 인양하세요. 아름다운 동행 함께하세요. 네, 오늘도 좋은 일 많이 하고 오신 은비 씨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우, 제가 고생은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대전 수의사협회 수의사분들 그리고 수의사를 꿈꾸는 대학생분들 그 밖에도 여러 다양한 자원봉사분들의 그런 응원과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캠페인도 아주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노력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 청자분들께서도 방송을 보시고 많이 연락 주시고 입양 부탁드립니다. CNB 대전 방송에서는 사랑으로 입양할 가족을 찾습니다. 아래 번호나 홈페이지로 연락을 주시면요.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가족이 되어 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협조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잃어버린 반려동물들을 찾고 싶은 분들 역시 동행해서 그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방송국으로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방송을 통해 함께 그 가족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네,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해지는 세상 동행. 다음 주에도 더욱더 알차고 재미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 고맙습니다.